혹시라도 가쁘기 위해서는 비닐을 씌우는 것이 또 효율적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비닐 씌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비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매놓고 사용합니다. 이렇게 그리고 발로 꼭꼭 밟고 그러면 다시 안 당겨 오겠죠.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반대쪽으로 쭉 끌고 갑니다. 네, 발로 밟고 비닐이 당겨지지 않게끔 발로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갑니다.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먼저 발로 뒷발을 치면서 발로 이렇게 밟고 걸어놓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시작점을 제대로 묻어줘야지만 끌려도 끌려가지 않습니다.
너무 깊지 않게 얇게 뿌리 정도만 포트에 묻힌 정도만 묻습니다. 이게 로메인이죠? 예. 포트에 있는 정도의 깊이 그 정도만 되게끔 쉽습니다. 고추도 마찬가지로 포트에 있던 깊이 그 정도만 심어 놓습니다. 이게 뭐죠? 가지. 가지도 새송이에 심습니다. 네. 새 포기만 심으면 충분히 먹습니다. 오이. 오이입니다. 오이는 덩굴로 키우려고 한쪽 키팅에다가 심습니다. 이번엔 뭐죠? 토마토, 방울토마토. 네. 방울.
나올 겁니다. 솔직히 이거 심을 때 기분 좋지 자라면서 벌레 오고 이래버리면 짜증납니다. 심을 때 기분이 최고예요. 얘가 잘 자라겠지 하는 기대.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마토인데 대추도 먹습니다. 대추도 많아. 대추 오늘 산 것 중에 이게 제일 비싸죠? 한 포기당 1,000원. 응. 눈탱이 나옵니다. 차라리 사서 먹어도 됩니다. 맞아요. 아유. 키우는 게 더 힘들지. 더 힘들어. 됐어요. 잘 자라다오. 잘 자랄 겁니다. 분명히. 고추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
이제 지금 어떤 과정이시죠? 응? 지금 하시는 게 아 이거 뭐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걸 텃밭을 채추제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채추제를 안 치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 때는 좀 지저분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뜯어내고 여기다가 대파를 심어서 가까서 먹을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대파도 뭐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면 계속해서 1년 내내 뽑아 먹는 그러한 재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대파를 심을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보고 좀 웃기는 게름뱅이 농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대파를 심어놓고 대파를 자라는 과정을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렇게 저같이 늦게 시작해도 겁낼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낫으로 가운데를 쪼갤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대파를 가운데가 심을 거예요. 여기다가 대파를 심을 겁니다. 자, 좀 이따가 심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황금시장 갔었죠? 저 황금시장에서 대파를 한 단 사왔습니다. 한 단이 이게 7,000원. 7,000원 하면 사실 비싸다고도 생각도 들어가지만 대파 사먹는 가격 생각하면 쌉니다. 그래서 대파도 이제 짜잔한 거랑 굵은 거랑 사실은 이걸 골라서 심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한쪽에다가 짜잔한 거를 또 심고 굵은 것도 심고 이렇게 심어서 사실은 뽑아 먹지만 우리는 키우면서 막 뽑아 먹을 거니까 신경 안 쓰고 심으면서 좀 못한 놈들은 따로 완전히 못한 놈들은 빼고 무조건 다 심어줘야 됩니다. 낫을 왜 잘라요? 비닐을 이걸 잘라야지 여기다가 심을 수 있도록 고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예. 여기다가 이제 코를 파서 작년에 여기다 감자 심었던데죠? 예. 작년에는 감자를 심었고 올해는 이제 대파를 심어서 대파를 묻을 예정입니다. 자, 대파도 사실은 대충 심어도 돼요. 원래 이거 뚝 잘라내고 해도 되는데 저 잘라내고 할까요? 이거 자 잘라봐요. 이거는 집에서 해먹게. 자 이거 잡아봐. 잠시만요. 자 아니 이건 집에 빨리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대파가 잘 자랍니다. 그냥 자라는 대로 뽑아서 먹을 예정이니까 이거 뭐 키워서 판매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거니까 보통 뜯어서 뽑겠습니다. 고를 내는 거죠? 네, 고를 예. 파서 네. 대충 심습니다. 됐어요. 대파 한 달 심으면 1년 내내 충분히 먹습니다.
때문에. 대충 이렇게 놓고. 대충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 키웁니다. 그러면 대파가 잘 자라줍니다. 지금 이리 보시면 제가 하는 작업 보면 아시겠죠? 대충 이렇게 해도 잘 자랍니다. 잘 자라줍니다. 이렇게 해도. 잘 자랍니다. 이렇게 해도. 이게 지구멍 별지구멍입니다. 요새 대파 계절입니다. 대파 심으세요. 대파 모종 사다가 심으세요. 자가 생산해서 심으세요.